2회 2회에서는 뭐 배웠나요? 색깔이요. 그렇죠, 색깔 배웠죠. 먼저 단어부터 먼저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orange. Orange. O-R-A-N-G-E. 그렇죠. 그 다음에 brown. Brown. B R O W N. 그렇죠. 오케이.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전부 다 어떤 시로도 쓰이고요, 이름 시로도 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gray. Gray. G R A Y. Good. 오케이. 그다음에 purple. 뭐 자두색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라색이라고 해도 돼요. 저 뭐라고 소리가? Purple. Purple 쓰는 법. P-U-R-P-L-E.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이라는 뜻도 있고, 우울한이라는 어떤 시로도 쓰입니다. Blue. Blue. B-L-U-E.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흰색, 하얀. White. White 쓰는 법. W-H-I-T-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 Yellow. Yellow. Y E L L O W. 그렇죠. 근데 여기다 왜 컬러를 적어놨어요? Yellow라고 써야 되는데 시험 뒤에. 분홍색. Pink. Pink. P I N K. 오케이. 그러면 번외 문제. Color. Color 쓰는 법. C O L O R.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장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초록색이다. It is green. 그렇죠. 그린 쓰는 법? G-R-E-E-N. 그렇죠. 자, 그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초록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What color is it? 그렇죠. 색깔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ca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자동차 무슨 색이야? It is green. 오케이. 아, 일단 묻는 말. 그 차 무슨 색? What color is the car? 오케이. The car.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아이고야. Is the car? 뭐 그 건물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building? 그렇죠. What color is the building? What color is the house? 이런 식으로 색깔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건물들이라고 하자. The building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Or.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들은 무슨 색깔이니? It is green. 아니죠. What color are they? The building. 됐더니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It is green. 오케이. The buildings. 안만 길어봤자? It. I day. 그러면 day. 그렇죠. day로 바뀌고 얘를 따라서 그래서 그 건물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 buildings? What color are the buildings? 됐더니 그것들은 초록색이다? They are green. 됐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나타낸 말은 어떤 시, 이름 시로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쓰기 시험, 말하기 시험 모두 만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